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11월 14일 목요일 바이오 핫세븐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강연의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11월 23일 서울 생강마루 3층에서 오후 3시부터 3시간 동안 강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방송 안내 밑에 보면요, 다음 카페 링크 걸려져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참석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전일 해외시장 한번 잠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0.33% 상승, 나스닥 0.05% 하락, S&P 500 0.07% 상승. 자, 유럽은 조금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영국 0.19% 하락, 프랑스 0.21% 하락, 독일은 0.4% 하락입니다. 자, 여러가지 이유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미중 간의 무역이 협상이 서명 단계까지 왔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정된 거 없다, 만약에 미국이 마음에 드는 대로 어떻게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관세 부과한다, 이러면서 찬물을 다시 또 끼얹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시아권 흔들림 많았고요, 중국도 흔들림 좀 많았습니다. 게다가 홍콩 시 경찰이 쏜 실탄에 유혈 사태까지 번지면서 제2의 천안문 사태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상당히 또 증시를 누르고 있고요. 자, 전일은 아시아권 다 약세 보였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도 전일 코스피 0.86% 하락, 코스닥 0.49% 하락했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은요, 제롬 파월 의장이 상하원 합동 경제위원회 정원 전에 의회에다가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금리 인하 추가로 뭐 하겠다, 이런 발언이 없었다 이거죠. 경제가 전망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보고 금리 상황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는 추가 금리 인하는 조금 기대하기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겁먹고 제대로 금리 인하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날선 비판을 연일 하고 있죠. 자, 지금 현재 중요한 상황이, 오늘이 옵션 만기일이니까 우리 국내적으로도 상당히 변동성 큰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일단 상해종합지수가 보면요, 여기서 반등을 강하게 나와서 참 좋았는데요, 그죠? 잇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등으로, 그리고 홍콩 유혈 사태 때문에 중국이 좋지 않습니다. 전일 반등 시도 넣어다가 다시 밀려버렸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추가 하락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피해 나가기 힘들다. 피해 나가기 힘들다, 말이 좀 웃기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반등했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뭐 크게 호재성 발언은 없는 것으로 봐서는 중국도 상당히 조금 오늘 밑으로도 열려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홍콩이 지금 보시면 항상이 밑으로 큰 폭을 빠졌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조금 좋지 않습니다. 자, 그에 비하면 대만과 일본은 비교적 양호한 상황이고요, 오일선을 타고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자, 우리나라 환율은 1500원대와 1700원대에서 박스권 이룰 가능성 높은데요, 치고 올라가는지 여부 한번 주목해 볼 필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야간 선물 옵션 시장 마감 상황 한번 체크해 보면요, 우리나라 야간 선물 옵션 시장 0.03%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여기 분봉을 보시면요, 빠졌다가 올랐다 빠졌다 했죠. 어떻게 된다? 오늘 만기일이거든요, 옵션 만기일. 이 양쪽 다 프리미엄 빠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옵션은
강하게 한쪽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매수 포지션을 잡은 사람은 이렇게 다 프리미엄 빠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만기일, 오늘 하루 딱 만기일이기 때문에 전일 기준으로는 하루 남았죠. 세게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양쪽으로 다 빠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미국장 6시에 마쳤고요. 해외 선물, 미국 선물은 1시간 더, 그러니까 7시까지, 아침 7시까지 거래가 되는데요. 아까보다 좀 더 올라서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네요. 양호.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최근에 수급이 안 좋아요.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 코스피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도 하루 찔끔 사들어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가지 못한다. 일단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고요. 코스피는 여기 권역인 2142도 강하게 돌파하는 시도가 나왔다가 그대로 밀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제 여기 2142 그리고 여기 한 단계 위 2156 사이에서 그리고 여기 빠진다면 2100에서 2150 정도 사이에 박스권 이룰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현재 그렇다고 여기를 강하게 돌파한 모든 이평선 다 돌파하면서 하락 추세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2100도 더 밑으로 깨고 내려간다는 현재 가능성이 좀 적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 MSCI 11월에 마지막으로 리밸런싱 물량 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입니까? 외국인 자금 좀처럼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 신흥국 지수 중국 A는 편입을 물량을 더 늘리고요. 우리나라는 조금 줄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맞물려 있고 오늘 옵션 만기일이니까 상당히 변동성 심할 수 있다. 자, 코스닥도 밑에 일단 이평선들 탄탄하게 받쳐놓은 구간이니까 크게 밀리기보다는 일단 반등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인데요. 오늘은 뭐라고 강하게 확신에 찬 말씀을 드리기 힘듭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려야죠. 그죠? 자신도 없으면서 그죠? 자신 있는 척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은 옵션 만기일은 마음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변동성 확대 구간이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자, 밑으로 여기로 강하게 깨는지 여부 그리고 중국 시장 상당히 중요합니다. 홍콩 그죠? 유혈 사태 더 확대돼서 전쟁터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군대 투입 이런 것도 중국 군대 투입도 막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악화되면 우리 같이 아시아권에 물론 아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이나 미국도 여파가 있겠습니다만 미국은 비교적 영향을 잘 안 받는 것 같아요. 유럽도 지금 현재는 상당히 제조업 쪽에 조금 괜찮은 지표도 나오고 해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유로존도 괜찮아 보입니다. 유독 아시아권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다. 그 와중에 대한민국은 최고 약세 나라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것은 강하게 주도하는 주도주가 부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전일 상황 한번 보자면요. 자, 붙들어 놨던 IT SK하이닉스 그죠? 좀 상승. 뭐 소폭입니다만. 자, 전반적으로 전일은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다 하락했습니다. 거의. 그죠? 특히 제약바이오 쪽 코스닥 쪽 제약바이오 오늘 이제 살펴나갈 텐데 어저께 방송 딱 돌려보십시오. 매지어는 5일선 깨지면 매도 포인트라 딱 말씀드렸어요. 닥터케이가 아침 생방송도 진행하고 있는데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던져야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 잘 들었다면 장중에 낙폭 큰 거 잘 피해냈겠죠. 전일은 바이오 약세였고요. 자, 5G가 최근에 하락폭 좀 있었는데 반등하는 조짐 그리고 휴대폰 부품이 급등했었는데 자, 차이 실현 물량 나오는 상황. 엔터테인먼트 약세.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계 때문에 급등했었는데 에어부산은 아마 매각 가능성 있다. 이 뉴스 때문에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 관련해서 전전일 좀 강세 보였는데 하루 만에 그냥 또 상승폭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다. 자, 세부 종목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먼저 바이오 핫세븐의 주인공이라 할수 있는 셀트리온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최근에 수급이 좀 좋지 않습니다. 자, 그것도 그럴 것이 13만 7천원 저점을 찍고 20만 7천원 단기 고점을 찍었거든요. 7만원 올랐습니다. 그러면 50% 올란 거거든요. 단기적으로. 그렇다면 기관 외국인의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것도 이상할 바는 아닙니다. 자, 최종 상황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매수해서 뭐잘 먹어왔고요. 그죠? 여기서 다시 매수 들어간 부분 240일 깨지기 때문에 19만 7천원권에서 매수 들어간 부분은 손절했고요. 다시 매수 들어갔습니다. 자, 120일의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18만 2천원 지지되는 거 보고 18만 한 5천원권 정도에서 매수 들어갔고요. 전일 다시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별로 좋지는 않아요. 자, 만약에 18만원권 여기를 강하게 깬다면 일단 여기 60일선에 지지는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17만 6천원 여기에 지지를 무너뜨린다면 손절할 겁니다. 또 손절합니다. 맨날 손절하냐? 여기서 맨날 먹었거든요. 손절은 어저께 손절했다고 오늘 손절 안 하고 그런 건 없어요. 기준에 맞으면 홀딩. 기준에 맞지 않고 매수의 이유가 사라지면 또 손절하는 겁니다. 자, 바라건대 며칠 조정을 강하게 받았으니 이제 반등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올라온 마디에서의 날짜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21일 올랐어요.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지금 며칠째냐? 11일 조정 받았습니다. 딱 절반 정도 조정 받았어요. 날짜도 반등 가능한 날짜다. 눈으로 보면 딱 보이시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부터 먼저 기준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피보나치 한번 잡아봅니다. 피보나치를 기준으로 들이대면 기본 국다 아니고 들이댄데 자 50%를 조금 훼손하면서 지금 낙폭이 좀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더 해볼 수 있어요. 여기부터 상승했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더 정확합니다. 여기부터 할게요. 그렇다면 이제 382 조정을 마무리하는 지점입니다. 여기가 조금 긴 흐름으로 더 맞거든요. 그죠? 완전 당기는 여기부터. 그죠? 여기가 저점을 찍으면서 이제 상승 전환하는 랠리를 한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해 봤을 때는 피보나치 382% 조정권이다. 38.2% 조정권이다. 밀려도 60일 지지권이 50% 조정권이니까 여기 부위는 좀 지지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 봅니다. 피보나치 잘 모르시겠으면요. 주식 기초 강의 들어가셔서 피보나치 편 찾아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너무 오래된 것은 바로 제가 올려드리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좀 아쉬워요. 주식 기초 강의 폴더를 나중에 방송 말미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쪽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28회인가 그래요. 자, 셀트리온은 조정 적당히 받았고 이제 반등하면 된다. 그러나 수급이 좀 별로 좋지 않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찬가지입니다. 뭐 전일 바이오 섹터가 힘이 없었으니까 밀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하죠. 자, 단기 박스권 예상했는데 밑으로 처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밑으로 깨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절해야 됩니다. 손절 내지는 가지고 있는 물량 익절 해내야 됩니다. 매도해야 된다 이거죠. 자, 60일을 밑으로 이탈하는지 여부 상당히 중요하다. 블록 딜 소식 이후로 좀처럼 주가 힘 없어요. 반등하더라도 20일 권역인 53,000원권 여기 강한 저항 대기하고 있다. 주가는 힘없는 모습이다. 셀트리온 제약도 힘없어요. 그냥 패스하시고요. 자, HLB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변곡 구간입니다. 자, 주변에 HLB에 되게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 아는 동생이 있는데요. 그 동생의 친구라 그러죠. 자, 이거 가격만 보고 자꾸 사 들어간다 그러는데 위험천만이다. 저는 자꾸 위험 고지를 하고 있거든요. 자, 추세와 캔들이라든지 이런 지지 저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2만 4천원 여기 무너뜨리는 순간 9만원이 보인다 그랬거든요. 자,
다이렉트로 가지는 않을 거죠. 여기 이평선이 올라오기 때문에 10만 원 갔다가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그죠? 아 박스권 이러다가 빠져도 뭐 빠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한 방에 9만 원 간다는 게 아니라 목표치가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앞전 방송에 해놨으니까요. 간단하게 또 나중 앞전 방송 찾기 힘드신 분 계실 테니까 여기에서 21만 3천원에서 22만 4천원 대략 만원권 아닙니까? 여기서 만원 빼게 되면 대략 그죠? 만원이야 10만원이죠 10만원 그죠? 9만원 8만 8천원 이 정도 아 나온다 그렇게 러프하게 계산해 놓은 게 아, 하락했을 때 목표치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 9만원이란 가격을 꼭 집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빠지면 낙폭이 크게 나올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해라? 12만 4천원 여기 깨지면 안 된다.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십시오. 매지온 전일 방송 이건 찾아보십시오. 하나만 딱 돌려보면 되니까 전일 방송에 보시면요. 5일선 깨는 것이 매도 포인트다 했거든요. 공매도 그냥 과열 종목이죠. 이런 거 꼬르고 있다가 공매도 하는 애들은요. 얼만큼 온 종목 빠지잖아요. 그게 공격 들어가는 공매도 포인트다 그랬습니다. 자, HLB도 그랬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50% 빠졌거든요. 공매도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4단이요. 그런데 4단이요. 그죠? 매수 포인트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자, 매지원, 이거 공매도 과열 종목 맞죠? 그죠? 공매도 포인트다 이겁니다. 15%까지 빠지는 거 봤거든요. 16%까지 빠졌네. 그러다 땡겨서 그렇지. 어저께 차익 실현했었어야 된다. 강도에 따라서 3분의 1, 3분의 1 하라 그랬는데 십몇 프로 빠진 상황이니까 다 던져야 되죠, 그죠? 차익 실현 잘 했어야 됩니다. 선제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선제적으로. 빠지는 거 보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아침에, 이렇게 아침에 먼저 말씀드렸어요. 5일선 깨면 던져야 된다. 어저께 방송 돌려보십시오. 했는지 안 했는지, 그죠? 헬릭스미스 지지부진하고요. 신라젠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세거든요. 왜? 앞에 점한가 맞은 거 보이십니까? 싸 보입니까? 접근하지 마십시오. 앞에 점한가 맞은 거 보이시냐고요. 신라젠 앞에 점한가 맞은 거 보이시죠? 약세입니다. 그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셀트리온에 집중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봐요. HLB 생명과학도 미리 기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21선 이탈하면 안 좋다 했거든요. 어저께 이탈했어요. 이탈하면서 5% 빠졌습니다. 어저께 매도했었어야 된다. 밑으로 추가로 더 처지기 훨씬 확률이 높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휴젤은 모양 괜찮다 했는데, 역시 괜찮네요. 그죠? 자, 눌려주고 하면, 이것도 관심은 있어요. 38만 원권까지 눌려주면. 이 기관에 그냥 쌍끌이 들어온 거 봐봐. 그죠? 메디톡스 좋지 않습니다. 메디포스트, 뭐, 그만. ABL 바이오. 자, 바이오 핫세븐이라 했는데, 여기 있는 거다 빠르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BL 바이오도 상승 전환을 위한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G3B NT 좀처럼 밀리지 않고 있네요. 양호한 흐름. 자, 셀리버리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매도 시그널이다 말씀드린 이유야 그냥 확 빠지죠. 자, 매지원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거를 예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르고 윗골이 자꾸 달고 5일선 이탈하려는 음봉이 나온다면 매도 시그널이죠. 빠지죠. 그러면서 매지원을 설명했어요. 만약에 그런 상황 나오면 던져라. 그죠? 그런 상황이 나온 거죠. 셀리버리도 강세 무너졌습니다. 만약에 단타 매매가 가능한 분이라면요. 크게 권유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20일권으로 밀릴 때 53,000원 정도 밀릴 때 다시 매수하고 올라가는 것 취해도 취해야 되는 것이지. 그죠? 어중간한 시점에서 매수헤드가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더 하락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추세 좋게 돌려냈는데요. 저는 인정하기 좀 힘들어요. 유한양행 안 좋습니다. 한미약품도 별로고요. 대형제약 안 좋네요. 보령제약 좋네요. 그죠? 여기 인근부터 괜찮아 보인다. 괜찮아 보인다. 자, 외국인이 사 들어옵니다. 괜찮네요. 그죠? 눌려줘야 매수 접근 가능합니다. 지금 들어가면 안 돼요. 자, 한올 바이오파마도 뭐좀 지저분한 상황인데 외국인 매수세가 자꾸
중간중간에 한 번씩 유입되길래 관심 있게 한번 지켜봅니다. 대형제약의 미국 자회사. 자, 나머지 종목도 가볍게 훑고 간다면요. 이제 하이닉스를 제가 매수해라 그랬습니다. 퍼펙트 올라갑니다. 삼성전자는 약간 부담스러운 자리거든요. 왜? 상승폭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반면에 하이닉스는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해서 주포로 하이닉스를 끌고 가고 있는 중인데 퍼펙트. 자, 기아차도 44,000원권이 여기 저항권은 맞아요. 여기. 그죠? 그러나 여기에 이평선 저항을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전일 조금 흔들린 게 아쉽기는 합니다만 뭐 양호합니다. 밑으로 깨고 내려간다. 야, 그렇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제가 봐온 주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힘든 저항을 강하게 뚫었을 때는 전일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그렇지. 자, 조금 혼조세 보일지 몰라도 44,000원만 뚫고 나면 4만 여기 6,900원에 전고점도 한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더 홀딩합니다. 자, 기관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어요. 자, 현대엘리베이. 자, 남북경협 이슈가 한번 있다면, 자, 여기 보시면 바닥을, 그죠? 비교적 탄탄히 다져놓고 있습니다. 바닥을 비교적 탄탄히 다져놓고 있고, 단기적으로 그래도 상승폭 좀 있었으니, 그죠?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72,000원만 깨지 않는다면 큰 무리 없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등 나올 때 8만원 인근이 저항권인데 만약에 북미 간에 어떤 이슈가 한번 있으면 강하게 한번 랠리할 때잘 대응하면 되겠죠. 필라 코리아 하루 만에 4% 반등했습니다. 이거 웃기는 모양이에요. 그죠? 정말 웃기는 모양입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왔네. 외국인 그렇게 패대기 치더니 30만주 들어왔네? 이거 틀어내기 내지 아니면 공매도가 장난친 것도 아니고 야, 상당히 좀 이해하기 힘든 요즘 이런 모양들이 많이 나와요. 홀딩입니다. 홀딩. 신규 매수 의견도 드렸어요. 자, NC소프트도 그래요. 밀리면 추가로 더 밀리는 게 당연한데 밀렸는데도 양봉 들어올려. 그러면 올라가야 되는데 확 밀어. 자, 좀 지저분하게 움직입니다. 최근에 보시면 그죠? 뭐 일관성 있게 쭉쭉 가지 못하고 비교적 그런 모양의 움직임을 가져오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공방이 상당히 심해요. 좀 더럽게 움직이네요. 54,000원 가면 그냥 끊고 놀랍니다. 좀 지저분해요. 자, 네이버는 60일 인근까지 밀리는 상황이니까 일단 한번 매수 의견 드려봤고요. 바운드 나온다면 이것도 성공하는 거죠. KMW 좀 아쉽긴 합니다. 강하게 올라가면 밀리고 강하게 올라가면 밀리는 상황 보이는데 그죠? 여기 앞전에도 그렇죠? 강하게 올라갔다 밀리고 강하게 올라갔다 밀리고 이거를 단타 대응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들고 갑니다. 일단 들고 가요. 왜? 이거 한번 미치면 팡팡 치우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좀더 홀딩할 만하다. 이것도 5만 원권만 깨지 않으면 양호한 흐름이고 5만 원에 매수 의견 자꾸 드리고 있죠. 좀 끊고 다시 들어가고 좀 했으면 좋은데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수급 이틀째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이 5만 원권이 지지권이란 거. 한국 사이버 결제 여기서 7% 먹고 다시 들어가 가지고 또 수익 중입니다. 사고팔고 사고팔고가 닥터케이 특기다. 그죠? 이것도 이상한 모양이거든요. 물론 선정위가 운용하고 있는 펀드 쿠팡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그 펀드 상당히 상태 안 좋다 그런 뉴스 때문에 쿠팡도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입니까? 어쨌든 쿠팡이 안 좋아지면 배송 많이 줄어든다 주문이 줄어든다. 자, 인터넷 결제 부분이 상당히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종목을 봐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관심 가집니다. 자,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오늘 옵션 만기일이고요. 중국, 홍콩 시위 때문에 중국도 상당히 영향이 있을 테고 중국이 추가로 하락하게 된다면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다. 장중에 미국 선물 상황도 잘 챙겨봐야 될것 같다. 최근에는 완전 커플링이다. 미국 선물의 움직임과 거의 똑같이 움직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뭐든 알림 수신 해놓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로 닥터K 방송 괜찮다 생각하시면 한번 날렸다고 안 날리지 마시고 공유 한번 날려주십시오. 한번 봐봐라. 괜찮더라. 이렇게 광고 넣을 때 스킵하지 마시고요. 좀 봐주십시오. 오늘 추천 방송 아까 주식 기초 강의 올려놓을 테니까요. 피보나치도 한번 찾아보시고 천천히 공부 한번 해보시죠. 마지막으로 오늘 수능 날인데 자 가족들 내지는 수능 치시는 분들 다 화이팅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